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예, 구성원들은 뭐 크게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 TBS를 경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그런 방송국을 운영해야 결국은 돈이 다 끊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 손을 대긴 했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에서 과거처럼 심하게 손을 안 대가지고 서울시 광역의회가 국민의힘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예산 지원을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심하게 해가지고 서울시 광역의회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압도당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죠 편파 방송을 운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제목을 참 잘 뽑았네. 우린 어찌 살아요? 예. 폐국망 면하게 해주십시오. TBS 직원들 서울시에 탄원서 제출하다. 400억 가운데 700억을 서울시가 지원했으니까 예. 280억을 받았네요. 예. 이게 아마 재단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인 모양입니다. 예. 이제 아마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성원들이 이제 앞에서 과거는 그렇게 교통방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TBS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TBS 노동조합과 전국 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는 직원과 가족 등 397명이 쓴 탄원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이제 서울시 지원이 끊긴 것을 대비해가지고 민간에서 뭐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조가 강성인 그런 민간 그리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그런 여러분들 방송 매체에 누가 이런 돈을 대겠습니까? 예. 민간 투자체 발굴을 나서는데 민간이 방송에 이름 투자해가지고 피를 본 데가 경인방송이지 않습니까? 아마 수백억 이상 날렸을 겁니다. 그 방송사에. 예. 올해부터 지원금을 끊기는 누가 이런 민간 투자처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습니까? 예,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도 해도 너무한 짓을 예, 그 중심에 김어준 씨가 있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참 그렇게 예, 이 좌파들은 참 악랄합니다. 예, 우파들은 물로 터졌고 예, 그 악랄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많이 이기지 않습니까? 악랄하니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선거 부정해가 다시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수십 년 가게 되면 이제 수백억씩 이렇게 받고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겠죠. 다른 게 있습니까? 선거 부정해가 다시 뭐죠? 예. 서울시 의회도 장악하고 서울시 구청당도 장악하고 서울시 광역의회도 다수당이 돼야 그때 여러분들 TBS 운영에 그냥 수십억에 수백억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힘들고 참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숨이 탁탁 막힌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을 겁니다. 좀 무디면은 괜찮은데.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